여수 경도 개발 사업이 레지던스 건립을 놓고 지역사회의 갈등과 논란이 빚어지면서 사업 추진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집중 취재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광주 글로벌 모터스의 임금 등이 당초 약속보다 열악해 퇴사자가 잇따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용섭 시장은 과도한 지적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걸출한 근현대 문인들을 배출한 예향 목포에서 국내 첫 문학박람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한빛 원전 5호기가 무자격 정비에 묵인 등 부실한 관리가 반복되면서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국감에서 제기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아시아 최대의 해양 관광단지를 조성하겠다며 미래셋이 야심차게 추진한 여수경도 개발 사업이 첫삽을 뜬 지 1년여 만에 좌초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 여부를 놓고 여수 지역사회도 찬반으로 나뉘어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 그동안 경도 개발 사업이 어떻게 추진됐고 쟁점은 뭔지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여수경도 개발 사업 추진 상황을 박승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하나, 둘, 셋! 여수경도 해양관광단지의 시작을 알리는 첫 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미래셋은 여수경도 개발의 첫 삽을 떴습니다. 2024년까지 1조 5천억 원을 투입해 골프장과 육성급 호텔, 고급 쇼핑몰 등을 갖춘 아시아 최고의 해양 관광 단지를 조성한다는 구상이었습니다. 미래셋이 여기 여수 경도에 문화를 간직한 해양 관광 단지를 만들겠습니다. 최고 퀄리티로 창의적으로 개발하겠습니다. 순조롭게 진행되던 사업은 부지 조성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지난 5월 첫 번째 암초를 만났습니다. 지역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관광시설 투자는 뒷전이고 수익성 높은 레지던스 투자에 집중한다며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며 반발이 거세지자 미래셋은 사업 전면 재검토를 선언했습니다. 전면적인 사업 재검토를 하기 위하여 현재 진행 중인 설계 및 공사를 중단하고 경도 현장은 철수하였고 현장 지적만 하고 있습니다. 논란 한 달 만인 지난 6월 양측은 수차례 의견을 조율하고 상생의 길을 찾기로 하면서 사업은 다시 정상화됐습니다. 하지만 속도를 낼 것으로 보였던 경도 개발은 정상화 한 달 만에 또다시 안개 속에 빠졌습니다. 또 다른 시민단체에 이어 시도 의회까지 가세 레지던스 건립 철회와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를 촉구하고 나선 겁니다. 숙박시설에 대한 어떤 부작용을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고 당초에 어떤 계획했던 세계적인 휴양지로서 그 계획대로 좀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시민들의 큰 뜻인 것 같습니다. 공정위까지 경도 개발과 관련된 미래세 계열사의 불법 대출 의혹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에 맞서 여수시와 경도주민 관광단체는 조속한 사업 추진을 촉구하고 나서면서 지역 민심은 갈등 양상으로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이 사업이 만약에 포기가 된다 그러면 과연 이 책임은 어느 분이 질 것인가는. 미래셋은 사업 재개 석 달 만인 지난달 말 또다시 사업 백지화를 포함한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KBC 박승현입니다. 네, 미래셋의 여수경도 개발 논란의 핵심은 생활형 숙박시설, 이른바 레지던스 건립입니다. 레지던스가 새로운 관광 트렌드를 반영한 숙박시설이라는 찬성 측과 부동산 투기라는 반대 측의 입장이 맞서고 있는 건데요. 여수 경도를 둘러싼 논란의 쟁점과 앞으로의 전망을 이어서 이형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레지던스는 개인에게 분양해 숙박시설로 관광객에게 임대 운영하는 형태입니다. 장기 투숙을 원하는 관광객을 위한 숙박업으로 지난 2012년 도입됐습니다. 반대 측은 레지던스 개발이 사업자의 분양 수익만을 위한 설계라고 주장합니다. 레지던스를 분양한다는 것은 이 경도 개발 자체가 공공성을 띄어야 되는데 결국은 분양 사업으로 전환된다. 이런 문제점을 저희들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사업자는 호텔과 콘도는 예정대로 짓고 체류형 관광을 원하는 외국인 등에게 레지던스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개발을 찬성하는 측에서도 수익 보장 없는 투자는 불가능하고 체류형 관광시설이 새로운 관광 트렌드를 만들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관광객이 두세 번은 다 다녀갔기 때문에 새로운 트렌드의 해양 관광 도시로서 경도 개발은 여수로서는 꼭 당연히 또 필요하고.
인허가권을 가진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은 레지던스도 숙박업의 한 형태라며 그 자체를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것을 숙소에서 건축하거나 하세요. 이렇게 하면 그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라라고 하는 것. 문제는 사업자인 미래에셋입니다. 지역에서 레지던스를 둘러싸고 경도개발 반대 목소리가 높고 공정위 조사까지 시작되며 그룹 전체의 부담이 확산되는 상황. 여기에 성남시 대장동 개발 방식 논란이 경도까지 엉겨붙으며 국민의힘이 경도개발 문제를 집중 질의하겠다고 예고하는 등 전라남도 국정감사에서도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공사가 시작된 경도개발을 중단하기도 쉽지 않지만 논란이 정치권까지 확산되며 키를 쥐고 있는 미래에셋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영광 한빛원전의 부실관리가 거듭되면서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용빈 의원은 한빛원전 5호기 정비 과정에서 무자격 용접에 저가 제품 사용, 허위보고 등 거짓말 3종 세트가 반복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부실 용접 시행사인 두산중공업과 한수원은 거짓을 은폐하기 바빴고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원자력안전기술원은 거짓 보고에 따라 재용접을 허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광주은행의 채용비리 사태 이후 사후 대처가 미흡했다며 들여다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은보 금감원장은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채용비리 사건 이후 특별전형 채용 등을 통해 구제를 노력한 다른 은행에 비해 광주은행은 조치가 미흡했던 것 같다며 광주은행 상황을 파악해 금감원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은행은 지난 2016년 발생한 채용비리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부정 입사자에 대한 채용 취소와 피해자에 대한 구제가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예향의 도시 목포는 걸출한 문인들을 배출한 근현대 문학의 산실입니다. 문학의 본고장 명성을 되찾고 현대 문학을 부흥시키기 위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문학을 주제로 한 박람회가 목포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동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달산 자락 아래 좁은 골목길과 작은 집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목포 구도심. 일제강점기 16살의 나이로 단편 소설을 써낸 천재 극작가 김우진. 국내 첫 여류 소설가인 박화성. 전원일기의 저자 차범석이 태어나고 자란 곳입니다. 서슬퍼런 일제강점기부터 분단의 아픔을 겪던 6.25전쟁 시기. 목포는 걸출한 문학가를 배출하며 근대 문학의 산파 역할을 했습니다. 문학 자원을 문학을 산업화 또는 관광 자원화해서 우리 목포가 대한민국의 문화도시, 문학의 도시라고 하는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아주 결정적인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목포에서 문학을 주제로 한 첫 박람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목포 근대 문학의 시작에서 미래 문학의 산실로를 주제로 문학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 체험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목포 문학관을 주제관으로 대표 문인들의 작품 전시부터 작은 도서관 체험, 한글날을 기념한 콘텐츠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목포는 유명한 작가도 많고 깊은 역사 그런 도시인 것 같고 바다도 너무 아름답고 그래서 좋은 추억들 많이 만들 수 있었습니다. 박람회 기간 문인들의 작품은 연극으로 재탄생하고 원도심 거리는 전시관이 돼 추억을 선사합니다. 문학의 부흥과 산업화, 관광 자원화를 꿈꾸는 목포 문학박람회는 오는 10일까지 목포 문학관과 원도심 일원에서 계속됩니다. KBC 이동근입니다. 광주 북구가 2021 대한민국 디자인 대상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국제 문화예술 행사 개최 도시 시각 이미지 개선 사업을 추진해온 북구는 비엔날레 전시관 외벽을 활용한 미디어 파사드 공연과 빛의 도시를 상징하는 아트 쉘터, 웰컴 사인 조성 사업 등으로 도시 경쟁력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대학타운형 뉴딜 사업과 무능 지하보도 오픈 갤러리 등 디자인을 더한 각종 도시재생 사업들도 도심 공동화 해소 일환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인 광주 글로벌 모터스의 임금 체계를 재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광주시의회 시정 질의에서 제기됐습니다. 노동 여건이 당초 약속보다 열악해 초기인데도 퇴사자가 많다는 지적이 이어졌는데 이용섭 시장은 과도한 지적이라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박성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장현주 광주시의원이 공개한 광주 글로벌 모터스 생산직 신입 근로자의 계약서입니다. 시급 1,500원, 주 44시간씩 근무할 경우 4주 평균 184만 원 수준입니다. 장 의원은 연장 근무 등을 합쳐도 광주시가 약속했던 3,500만 원에 미치지 못한다며 낮은 연봉에 퇴사도 잇따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벌써 30명 정도의 노동자들이 퇴사를 했습니다. 이유는 개인 사정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기대만큼 임금이 되지 않아서 조금 더 나은 일자리가 생기면 옮겨가는 것입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적정 임금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경력직과 신입 등 연봉 차이가 있으며 평균 연봉은 3,500만 원 수준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고등학교 나오신 분들은 그보다 좀 적을 수도 있고 임원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좀 높을 수도 있고 사회적 견제 시스템에 의해서 사후적으로 그건 다 검증할 겁니다. 이 시장은 과도한 발목잡기라며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좀 건설적이고 발전지향적으로 조언을 해주셔야지. 건설적인 이야기 뭐 드리도록 문제 하겠습니다. 문제 위주로 그렇게 지적하시면 안 되죠. 건설적인 이야기 하겠습니다. 광주 글로벌 모터스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투명한 정보 공개와 역량을 갖춘 새 경영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KBC 박송호입니다. 다음은 코로나 관련 소식입니다. 광주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이틀간 7명이 잇따라 코로나19에 확진됐습니다. 방역당국이 어제 첫 확진자가 나왔던 광주 광산구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 근로자 350여 명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실시한 결과 오늘 중국인 노동자 6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광주시는 광산구, 감염병관리지원단 등과 함께 현장 위험도를 평가하고 추가 접촉자가 있는지 파악에 나섰습니다. 오늘 광주에선 16명, 전남은 7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내년 대선까지 5개월여를 앞두고 여야 대선 주자의 윤곽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순회 경선만을 남겨둔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9일 경기, 10일 서울과 3차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마지막으로 대선 주자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현재 54만 5천여 표를 획득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최종적으로 누적 과반 득표를 하게 되면 결선 투표 없이 대선 본선 직행 티켓을 거머쥐게 됩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후보 8명을 4명으로 압축하는 2차 컷오프 결과를 발표합니다.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후보의 통과가 유력한 가운데 마지막 한 자리를 놓고 최재형, 황교안, 원희룡 세 후보의 접전이 예상됩니다. 대선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은 정의당은 오늘부터 엿새간 결선 투표를 진행해 오는 12일 최종 대선 주자를 가리게 됩니다. 재난과 인권, 새로운 사회계약을 주제로 제11회 세계인권도시 포럼이 광주에서 개막했습니다. 광주시와 UN인권최고대표사무소 등이 공동주최하는 인권도시 포럼은 코로나와 기후위기 속에 인류 생존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실천적 연대를 마련하기 위해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10일까지 열리는 포럼에서는 위드 코로나 시대의 식량권과 청소년, 노인을 포함한 8개 분야별 인권 등 50여 개 프로그램이 온 오프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기아 타이거즈에 입단한 광주 동성고 내야수 김도영이 계약금 4억 원의 입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2022년도 신인 선수 11명과 입단 계약을 마무리했는데 1차 지명인 김도영과는 계약금 4억 원의 연봉 3천만 원, 2차 지명 1라운드 윤도현 강릉고 투수는 계약금 1억 5천만 원에 연봉 3천만 원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지난해에는 덕수고 출신 나승엽이 롯데 자이언츠에 입단하면서 야수 신인으로는 최대 계약금인 5억 원을 받았습니다. 광주시의 대형 민간 투자 사업과 관련해 법정 다툼이 잇따르면서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사업을 재검토하기로 한 광산구 평동 준공업지역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 우선협상 대상자가 제기한 취소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했습니다. 민간 투자 대신 공영개발 등을 검토하고 있는 어등산 관광단지의 경우에도
우선 협상 대상자였던 서진건설 측과의 소송을 앞두고 있습니다.